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실무세법 많이 기다리셨죠? 실무세법은 일단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사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공부가 다 되셨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이론적인 내용을 사례로 풀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례로 풀어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교재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례로 풀어갈 때 이런 식으로요. 한 사례마다 사례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 한다는 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을 이제 언제 진행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수업은 12월 25일부터 25일, 26일. 그럼 25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빨간 날 강의하나요? 아, 여러분이 빨간 휴식 기간에 빨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27일 월요일, 3일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례는 3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 또 1월 2일,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강의를 해요,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생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저도 하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로 풀어가기 때문에 무지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재밌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알면, 하나를 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은 바로 여러분 요거예요. 요 돈, 돈, 돈. 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무 사례는 실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를 알아야 돈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실무 강의를 들으셔야 되냐. 그럼 지금 현직에 중개사를 하고 계신 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사례로 풀어가지고 개정 세법을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중개사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니죠. 이번에 32회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중개사업을 시작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실 때 실장님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이 사례로 풀어가는 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고객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세법이거든요. 세법을 물어보는 순간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담이 안 돼요. 모든 상담의 80%는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한 6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양도소득세 사례를 3일 동안 강의를 해요. 엄청나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양도소득세는 고작 5시간에 끝났는데 실제 사례로 풀어가는 양도소득세는 무려 하루에 6시간씩 강의해서 총 3일. 대략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양도소득세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실무 사례를 전부 터득하시려면 3일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 3일이면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해년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현직의 중개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사례를 들으셔야 되고 이번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나 중개사를 새로 시작해보겠다 하신 분도 들으셔야 돼요.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중개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집에서 세금하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런 분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나 혼자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김포 중앙. 그래서 김포 중앙에서 여러분은 라이브로 들을 수도 있고 실감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인강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은 한번 신청을 하시면 무려 6개월. 자, 6개월. 자,
이렇게 6개월간 인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공한 학원은 김포 중앙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포 중앙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실무세법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오시면 그러면 수강료는 얼마 돼요? 그러면 수강료는 약 30만원. 교재? 별도. 그러면 교재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교재는 18,000원. 단 10% 할인은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근데 택배비는 별도. 아, 그건 아시죠? 그래서 할인하면 24만원까지는 할인이 되신다네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특별 서비스로 30만원인데 할인해서 24만원에 제공을 하신다네요. 많이, 많이 들으시고, 10월 25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실무세법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김포중앙에서 많이 실무세법을 배우셔가지고, 일단 내년부터 실무하실 때, 이 실무세법으로 인하여 돈 많이 버시면, 그게 5일 동안 배운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일 동안 실무세법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딱 잡아드릴 테니까, 김포중앙에서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네요. 그러면 12월 25일 날 강의실에서 만나요.